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은 189번과 190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189번은요, 인간과 이 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본문 보시면, Man seek truth죠. 인간이 추구하는 건데 뭘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he는 이제 인간을 받는 거죠. 인간은 attempt, 이게 시도하다죠. 뭐 하기를 시도해요? attempt 부정사죠. 바로 도달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arrive at. 그쵸? 한 단어로는 뭐예요? arrive at이? reach죠. reach. 타동사로는. 또는 get도 되겠죠.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바로 reality죠. reality는 뭡니까? 실제 또는 사실. 그죠? 예. 거기에 도달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간은요, is the only animal이에요. 유일한 동물이죠. 어떤 유일한 동물입니까? 대니아가 딱 봐도 관계대명사 절이죠. feels this curiosity. 바로 이러한 호기심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자, 그리고 또뭐 하는 거죠? acts on이죠. 그것. 이 그것은 뭐예요? 바로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유일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또는 마치 뭐뭐 하듯이죠. 자, 그 인간이 뭐 하듯이 is also the only animal. 이 인간이 또한 유일한 동물인 것처럼. 그쵸? 어떤 유일한 동물이에요? 또 대리어가 꾸며주죠? 예, 웃고, 예, 그리고 또, 예, 지금 이게 나열이 이렇게 돼 있네. 잠깐만요. That laugh, that worship, that speaks and think까지죠. 그리고 rationally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이 대절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애니멀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 웃고, 그리고 worship은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요? 예, 이성적으로. 그렇죠? 이성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유일한 동물이에요. 누가? 인간이. 그렇죠? 자, in other words는 무슨 말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이죠. 자, he is the only animal이에요. 자, 인간은 바로 이러한 유일한 동물인데 또 어떤 동물입니까? That is not an animal이죠. 동물이 아닌 유일한 동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동물이죠. 어니 붙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거나 뒤에 그냥 명사에 s가 붙거나 그럼 일반적인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이 아닌 바로 유일한 동물이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러한 짐승과는 다른, 그렇죠? 그러한 고등 동물이다. 고등 생명체다,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는 거겠죠. 자, 대여라는 있다죠. 뭐가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어떤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인간이 arrives at a truth, 진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은 도달합니다. arrive at 어디에? 도덕적 진리에 도달하죠. 뭐에 의해서? By the conscience, 양심이죠. 양심에 의해서 도덕적 진리에 도달하고. 그리고 또 인간은 lives at이죠. 어디에 도달해요? Mathematical truth죠. 수학적 진리에 도달해요. 뭐에 의해서? 디덕션이죠. 디덕션이 뭐예요? 이게 추론인데, 근데 이게 연역 추론을 말합니다. 연역 추론. 그러면은 연역이 있으면은 그거랑 이 대조되는 말이 뭐예요? 귀납이 있죠. 귀납은 여러분 뭐예요? 귀납. 귀납은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그래서 디덕션, 인덕션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바로 연역에 의해서 수학적 진리에 도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도달해요? He arrives at이죠. 또 진리에 도달하죠. 뭐에 관한 진리예요? 이번엔 뷰티죠. 미, 그쵸? 아름다움, 미. 그리고 또 어디에요? On order. order는 이제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자, 미와 질서에 관련된 진리에 도달하는데 뭐에 의해서? His aesthetic. 바로 이게 미학적인이죠. 미학적인, 미적인. 그의 미적인 또는 미학적인 judgment, 판단에 의해서 뷰티와 그리고 오더, 오더에 대한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나 one special way예요. 하나의 특별한 그 방편이죠. 자, 어떤 특별한 방편이에요? 컴마 컴마는 항상 괄호로 묶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 apply to죠. apply to는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죠. 근데 only니까 단지 어디에 적용해요? one sort of truth. 한 종류의 진리에만 적용되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 이 뭐다? is by repeated experiment. 바로 반복된 실험이죠. 그쵸? 예, 반복된 실험으로 하는 거. 그게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근데 그 반복된 실험은 뭐에 대한 반복된 실험입니까? material object죠. material object는 왜 물질적인 대상이죠, 말 그대로.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반복된 실험. 그쵸? 반복된 실험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특별한 방법이죠. 어떤 한 종류의, 그죠? one sort of truth에만 적용이 되는. 자, 인간은 can learn, 배울 수 있죠. 뭘 배울 수 있어요? What are called는 소위, 그죠? 소위. 소위 뭐뭐라고 하는 이란 뜻입니다. 소위, the laws of nature, 자연법이죠. 소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배울 수 있죠. 뭐 함으로써? By watching. watch 한다는 얘기는 장시간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watch가 있고, 그리고 look at이 있고, 그쵸? 그리고 see가 있단 말이죠. 이세 개의 차이가 뭐예요? see는, 이거는, 우리가 청각이라고 그러죠, 귀는. 그리고 눈은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딱 뜨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시각 정보가. 그죠? 그게 see예요. 그냥 보는 거. 아시겠죠? look at은 뭐냐면, look at은 이거는 이 at이 겨냥의 at입니다. 겨냥의 at.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를 look at 이렇게 보는 거죠. 특정한 거를 그 대상을, 그쵸? 그 지점을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느낌이 좀 있겠죠? watch는 뭐냐면, watch는 얘는 워치 TV라고 그러죠. 이 TV 같은 거 소파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오래 지켜보는 거. 그게 워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look at TV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TV에서 나오는 어떤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텔레비전이라는 그 물체 있죠. 예, 그거를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 소위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간이 can learn, 배울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 배울 수 있어요? watching, 지켜봄으로써죠. 뭐를? 얼마나 비슷한 물체들이 행동하는지죠. 그쵸? 예, 얼마나 비슷한 물체들이, 그죠? 행동하는지. 뭐 아래에서? 비슷한 환경 아래에서. 이거를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자연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예요? 예, 여기 보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by watching, by repeating. 그쵸? 예, 또뭐 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반복함으로써죠. 뭐를 반복해요? 실험이죠. 그쵸?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예, 이게 지금 부사구네요. 자, 그럼으로써 그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confirm,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할수 있어요. 뭐를? his certitude 하게 되면 확신입니다. 확신. 그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자, 근데 어떤 확신이에요? 동격이 되시죠? 그 과정. 그쵸? 그 과정이 invaluable, 변함이 없다. 그쵸? 그 과정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은 뭐, 어떤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일한 물체들이 동일한 환경 아래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걸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과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확인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험을 함으로써.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을 고르라면, 예, 두 갈씩 문장이죠. 전형적인. 그쵸? 어디예요? 바로 요거죠. Man seeks truth.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예,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190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놀드 토인비의 글입니다. 예, 역사에 대한 연구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 어려운데 딱제 취향의 글입니다. 저는 예, 이 성문 영미 명문선 제 책에다가 이 190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왜 별표를 쳐놨냐면 내용이 좋아서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보시죠. 자, 역사예요, 역사. 근데 어떤 역사입니까? Like the drama and the novel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와 소설과 같은 역사래. 에이? 여러분, 역사는 팩트죠? 그런 드라마와 이 소설은 이거는 여러분 팩트라기보다도 픽션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like라는 말을 써서 요두 개를 지금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드라마와 소설과 같은 역사. 이것이 그리우 아웃 오브 뭐에서부터 나와요? 미솔로지예요. 신화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자, 그런데 그 신화는 뭡니까? 동격이죠. 프리미티브 폼이에요.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그쵸? 어떤 것의 원시적인 형태입니까? 어프리헨션, 이해죠. 이해와 표현의 원시적인 형태인 그 신화로부터 자라나오는 거죠. 역사가. 그쵸? 자, 그런데 또 인 위치죠. 꾸며주는 거죠. 예, 프리미티브 폼, 바로 그 미솔로지를 꾸며주는 건데,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그 안에서, 그 신화 안에서, 그 원시적인 형태 안에서, 그 라인, 라인은 여러분 선인데, 이게 경계선이란 뜻도 있죠? 경계선. 뭐와 뭐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Between fact and fiction이죠.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is left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때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팩트와 픽션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두 동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군 신화 한번 생각해봐요. 단군 신화. 여러분, 단군이, 그쵸? 단군 신화 보면은 막, 이막 마늘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허구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단군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물론 이제 논란이 많지만 이 단군이라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있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알 깨고 나온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어떤 그런 신화적이고 허구적인 요소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 때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그죠? 히스토리 에즈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 에즈 히스토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이 사무엘 B.C. 쿼크라는 그 고대 그 이러한 신화들을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에요. 예. 이야기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이야기. 이두 가지를 정말 두 동강을 딱 반듯하게 낼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it has been said. 그렇죠? it has been said 대시죠? 대디아라고 말해지는 거죠. 근데 뭐에 관해서? 바로 일리아드에 관해서 대디아라고 말해진다. 대디아가 뭐예요? anyone 주어죠. who started reading it as history예요. 자, 그것을 일리아드를 역사로 읽기 시작하는 누구든지 will find that 대디아를 발견할 거다. 대디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일리아드가 is full of fiction. 허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equally 동등하게 그쵸? 대절에 연결되는 거죠. anyone 또 주어예요. who start reading it as a fiction. 그것을 바로 일리아드를 소설로 허구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find that 대시예요. 대디아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리아드가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역사는 resemble, 닮았어요. 일리아드를 to this extent that 콤마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to extent that 하면은 이제 데디아의 정도로 해요. 바로 이러한 정도인데 바로 that 이하의 꾸밈을 받는 정도죠. 그것들은 뭐예요? 바로 역사들이죠. 역사들이 cannot entirely dispense with예요. 전적으로 dispense with는 뭐뭇이 없이 지내다 해서 do without이랑 같은 뜻입니다. 뭐뭇이 없이 지내다. 역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뭐가 없이 지낼 수가 없어요. cannot이니까. 바로 fictional element. 허구적 요소 없이는 완전히 그것이 없이는 지낼 수가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리아드를 닮았어요.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이 그쵸? 팩트는 역사고
픽션은 어떤 이야기랑 신화적인 요소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mere selection, selection은 선택하는 거고 arrangement는 배열하는 거, 그리고 presentation, 이거는 제시하는 거죠. 뭐를? of fact죠. 그러니까 사실을 단순히 선택하고 배열하고 제시하는 것은 그쵸? 그게 뭐다? is a technique. 그죠?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에요? belonging to the field of fiction이에요. 바로 허구의 분야에 속해 있는 기술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신학인데 신학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배열을 했고, 그리고 뭐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각각 어떤 이 셀렉션이 달라요.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 중에 그걸 셀렉션이 다르고 이거를 제시한 방식이 다르고 배열한 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요소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의 팩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도 이러한 픽셔널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popular opinion, 여론인데 뭐 인기 있는 생각이라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론이 옳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론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대디아라고 동격이 되시죠? 어떤 역사가도 위대할 수 없다. 그쵸? 어떤 역사가도 위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옳대요. 만약 뭐 한다면? 그 역사가가 is not also a great artist. 바로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면 역사가가. 그쵸? 그러면은 그 역사가는 위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그 역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배열하고 제시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교가 있어야지만 역사를 더 역사답게 제시할 수 있고 더 위대한 그러한 역사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주 위대한 아티스트로서의 기질이 없는 역사가는 위대한 역사가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기 있는 그러한 여론의 주장은 아주 옳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미콜론 다음에 대시 떡 나왔죠? 이 대시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요? 딱 보니까 insistence that입니다. 또 어떤 주장입니까? 그렇죠? 여기 걸리는 거죠. 자, 기븐스와 그리고 이게 뭐 마카오라이스라는 어떤 요 역사학자 같은데 요 사람이 is greater historians예요. 더 위대한 역사가들이야. 누구보다? 예, 요 사람보다도죠. 요 사람 요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뒤에서 꾸며주죠. 바로 피했던 사람. 그들의 가장 inspired 하게 되면은 탁월한 영감을 받은 이게 confrols라는 말인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그죠? colleagu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어떤 탁월한 동료들의 이 factual inaccuracies 이게 뭐예요? 사실적 잘못이죠. 예. 사실의 잘못. 그러니까 사실상의 잘못.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아주 영감을 받은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러한 동료들의 사실의 잘못을 피하려고 했었던 자들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팩트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정보만 팩트를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얘네들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보단 누가 낫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보단 이 기븐스와 이 사람이 낫단 얘기죠. 왜? 당연히 이 사람은 좀 문학적인 그러한 기교가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의 이 글은 정말 생각할 그러한 여지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 종교학이나 또는 신화 그리고 성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점이 많은 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허구도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팩트와 픽션을 완전히 그냥 두동강 내듯이 분명히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90번까지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 몇 지문 남았냐면 32지문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지문씩 다루니까 16번만 제가 더 강의를 올리면 완강을 하게 됩니다. 아마 3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잘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